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임원이 되면 내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를 쫓지 않아도 그러니까 돈을 쫓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부는 축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연봉이나 인센티브도 네. 많이 오르고요. 법인차라든가 뭐 유류비라든가 뭐 개인 사무실 또 어떤 회사에 따라서는 골프 네. 회원권도 주고 해서 이런 경제적인 부가 따를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제 책에서 강조드린 것처럼 네. 제가 확실하게 믿는 저는 현재 독일계 모빌리티 기업에서 커뮤니케이션 및 ESG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전민아 부문장입니다. 현재 직장 생활은 약 25년 차 정도 되고요. 여성 임원으로 근무한 지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여러 직장 후배들과 다양한 멘토링을 하면서 이번에 상위 1%가 되는 직장인의 생각법칙을 저술한 신인 작가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그 직장 생활 25년 하셨고 임원으로 이제 10년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임원하면은 그 모든 직장인들의 별 꿈인데 오랜 세월 높은 지위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좀 알게 되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직장 생활을 25년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여성 임원으로 10년간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후배들과 멘토링을 진행을 하면서 직장 후배들이 여러 다양한 문제들을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문제들을 들여다 보니까 대부분 그 문제에 대한 그 직접적인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행동을 바꾸기보다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본인의 관점과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생각 한 끗 차이에 문제에 대한 답이 있었던 거죠. 생각은 그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실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결과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생각은 마음먹기에 따라 내 의지와 선택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면 생각의 차이는 행동의 차이를 만들고 또 행동의 차이는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 직장인들 모두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는 자리에서 일을 지금 하고 계시고 일을 잘하고 계시니까 아마 직장 후배들이 고민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물어보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또 어떤 것들을 좀 물어보나요? 직장 후배들하고 멘토링을 하다 보면 하는 일도 굉장히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그리고 뭐 본인들의 성격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의외로 직장인들 후배들이 어려워하는 질문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 본인의 그 경력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장 많이 물어보는데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잘하려면 또는 성과를 잘 하려면 또는 뭐 저처럼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가장 많이 물어보시고요. 특히 직장 생활에서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잖아요. 직장 상사나 또는 후배들과 이 불편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해오십니다. 특히 저와 같이 아이들을 두고 있는 그 여성 그 직원분들께서는 이제 가장 문제가 육아와 그 성공적인 직장 생활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밸런스를 찾아가야 되는지 그런 저의 경험을 많이 물어오셔서 굉장히 지난 10년 동안 정말 다양한 후배들과 얘기를 했는데요. 의외로 그들이 그 고민하는 질문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일을 잘한다는 게 그 업무 성과가 잘 나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아니면 또 다른 의미도 좀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일을 잘한다는 거는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문제가 없다 또는 저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나는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주위의 인정과 찬사가 결국은 그 사람이 일을 잘한다는 그런 평가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당연히 특히 상사나 그 직장 동료, 특히 요즘은 후배들이 또 선배들을 평가하는 그런 평가 시스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주위 동료들에게서 저 사람은 정말 일을 잘한다는 평가가 나올 때 그 사람이 정말 일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과가 잘 나온다 말고도 소통이라든지 관계 이런 모든 게 종합적으로 의미가 담겨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일 잘하는 직장인들의 공통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직장 생활 내내 정말 저도 그랬고 또 제가 후배들에게도 그렇고 좀 프로답게 일해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제가 지난 25년 넘게 직장 생활 하면서 정말 많은 일 잘하는 동료들, 선배도 후배들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도 그 일 잘하는 프로들의 한 다섯 가지 공통점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프로들은 일이 일단 주어지면 일단 일에 바로 몰입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을 맡기면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부터 따지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프로분들은 일을 맡기면 일단 이 일을 잘 해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굉장히 진지하게 일을 대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의 프로들은 목표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일이 주어지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또 일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목표의식을 굉장히 강해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도 굉장히 그 공통점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뭐 처음부터 일 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도 처음에 일이 맡기면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뭐 혼도 나고 이러는데, 대부분 프로들을 보면 정말 실수해서 오히려 더 성장하는 면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직장이 비록 저희가 돈을 버는 곳이지만 또 일을 배우는 그 학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실수가 있을 때 스스로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고 또 주위에 내가 이런 부분이 어려우니 많이 도와주세요라고 도움을 청하기를 또 주저하지 않는 그런 면들도 공통적으로 봐왔습니다. 네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직장 생활은 인간관계가 거의 8알인데요. 일 잘하는 프로들은 대부분 그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 뭐 언짢을 때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그들은 대부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애를 쓰는 그런 면모들을 발견했습니다. 끝으로 정말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요. 일도 잘해야 되지만 잘 쉬기도 해야 됩니다. 요즘은 뭐 MZ세대들이 뭐 워라벨을 회사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뉴스 기사를 봤는데, 실은 일만 잘해가지고는 지속적인 성과, 장기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잘 쉬시고 또 충분히 재충전이 되어서 그 좋은 에너지로 다시 회사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때문에 프로들은 일도 잘하고 쉬기도 잘하고,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 공통점을 제가 지난 직장 생활을 통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작가님께서 이제 프로답게 일하라 이 말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프로하고 아마추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일을 대하는 생각 한 끗의 차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여러 후배들한테 지시를 했을 때 따지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일을 제가 왜 해야 되죠? 그쵸. 이 일을 이게 꼭 저희 부서 일인가요? 이거 옆에 부서일 팀장님이 가지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지금 다른 일이 바빠서 이런 일을 지금 이 일을 바로 할 수 없는데요. 일이 주어질 때 꼼수를 부리거나 핑계를 찾거나 실은 이런 분들은 정말 그 프로가 되기에는 많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일을 바라보는 그 생각 한끗, 거기에 바로 핵심이 있고요. 특히 프로들은 일이 주어지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게 크든 작든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그 생각의 출발점이 그 사람을 프로와 아마추어로 나누는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역시 그 위에서 이제 상사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것도 다 보이나 보죠, 이제? 다 보이죠. 그럼 작가님께서는 그 이제 신입사원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내게 주어진 일은 가리지 않고 다 열심히 하셔서 지금 자리에 오신 거예요? 물론. 저도 처음에 실수가 많았고, 네. 특히 사원일 때 저희 그 사수분이 굉장히 뭐 단순한 업무 그런 거를 시킬 때는 저도 불만이 많았죠. 네. 제가 책에서도 어떤 일화를 소개했는데, 이런 일을 왜 정식 사원이 해야지? 저희는 그때 알바생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알바생이 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네. 생각도 실은 많이 했었는데요. 결국은 상사가 그 직원한테 일을 맡길 때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바보라서 뭐 알바 갈 일을 사원한테 준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해야겠다라는 그 생각부터 먼저 가지는 게 신입 직원, 특히 일을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하는 그 친구분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그 작가님께서 임원이라는 자리까지 가셨잖아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이게 어차피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임원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직원으로 그냥 표현을 할게요. 직원으로 일할 때랑 임원으로 일할 때는 뭐 마음가짐 이런 게 많이 달라지나요? 그럼요. 그 일단 임원이 되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일이 잘 될 때는 그 좋은 보상으로 연결이 되지만, 또 하던 프로젝트나 하던 일이 또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또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임원이라는 자리는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것만큼 또 그 상당한 많은 책임감이 따르는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임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르게 보는 이유는 대우라든지 이런 거 달라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임원이 되고 나서 내가 임원이 됐구나
이런 걸 좀 피부로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물론 회사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또 저는 국내 기업이 아닌 외국계 기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모든 임원들이 다 이렇다라고 정형화할 수는 없는데요. 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임원이 되면 내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를 쫓지 않아도 그러니까 돈을 쫓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부는 축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연봉이나 인센티브도 많이 오르고요. 법인차라든가 뭐 유류비라든가 뭐 개인 사무실 또 어떤 회사에 따라서는 골프 회원권도 주고 해서 이런 경제적인 부가 따를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제 책에서 강조드린 것처럼 제가 확실하게 믿는 것은 임원이 되는 것은 어떤 이런 금전적인 혜택보다는 회사에서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것 그래서 나의 자존감과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에 있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임원이 되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 권한이 주어지고 회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다면 임원이기 때문에 그 경영 증대가 많이 의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죠. 또 이제 임원이 되면 이제 질문보다는 대답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제가 지난 10년 동안 멘토링이나 코칭 등을 후배들과 한 것도 그런 이유고요. 그렇게 여러 후배들과 개인적으로 멘토링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분들에 대한 저의 그런 많은 그런 가치관 그런 것들이 전수가 되고 그러면서 사내 영향력이 아무래도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임원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그것보다는 나의 그 자존감 그리고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그 부분에 더 많은 부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무형적인 게 더 그러네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들어보니까 내가 임원이 돼서 가장 좋은 거 한 가지를 꼽아보자면은 내가 그동안 뭔가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고 다른 사람과 일을 하면서 거기서 얻는 뭐 인정과 가치 이런 것들이 가장 크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